해보고 싶은 여배우 혹시 있으세요? 혜리 씨랑 한 번 더. 아 진짜? 왜? 왜냐면 짝사랑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. 네, 극 중에서 못다 이룬 사랑 현실에서 제대로 이뤄졌습니다. 응답하라 2017의 주인공이 된 배우 류준열, 혜리 씨의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. 잘 어울려요.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죠. 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사진이 공개된 후 두 사람은 열애를 공식 인정하게 됐는데요. 이들의 비밀 데이트를 포착한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. 두 사람이 교제를 한다는 제보를 들었고요. 처음 데이트를 포착한 곳이 3월 석촌호수 만남이었습니다. 주로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했고요. 워낙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측근에 따르면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기 때문에 혜리 씨가 유진열 씨한테 높임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. 두 사람의 연애 소식에 류진열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택시 운전사 VIP 시사회에 참석한 혜리 씨의 모습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류진열 씨 초대로 오셨죠? 네, 맞아요. 어제 가셨어요. 팬들은 SNS에서도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얘기했는데요. 드라마 1주년을 맞아 올린 의미심장한 게시글과 더불어 언뜻 감성글처럼 보이지만요. 알고 보면 러스타그램으로도 볼 수 있는 이 게시글들. 달달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,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길 바랄게요. 예쁜 사랑하세요.